괴물은 여러 종류고 인간처럼 소화기와 순화기 등이 일정하지 않으면 제각각입니다. 물론 아예 그런 게 없는 예외도 있죠. 해골이라던가. 중요한 건 뭐냐면 님들이 이걸 전부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. 괴물은 서로 마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인사합니다. 일상이죠. 하지만 인간은 그런 마법을 방어할 수 없어서 데미지를 입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인사법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뭐냐면 님들이 이걸 전부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하여 크게 멘틀, 외핵, 내구로 알고 있었으나 아니었습니다. 고로 다시 알게 된 내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뭐냐면 님들이 이걸 전부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. 인간계 괴물의 화폐 단위는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가치도 다릅니다.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뭐냐면 님들이 이걸 전부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. 괴물들은 마법을 가지고 있으며 한 랜드에 있는 코어도 열 에너지를 마법 에너지를 바꿔 그것을 전기로 사용합니다. 마법은 어디까지 응용될 수 있나? 그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뭐냐면 님들이 이걸 전부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. 지하에 괴물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들과 소통할 방법이 없어서 그간 지하에 일어났던 일들을 몰랐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기록된 것을 가지고 그동안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쟁 때의 역사를 되새기며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뭐냐면 님들이 이걸 전부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.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각 지역의 기후가 천치만별이며 뚜렷합니다. 거기서 살았던 괴물들의 생활 모습과 산, 강, 계곡과 같은 지형, 즉 땅의 모양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뭐냐면 님들이, 너희들이 모두 이걸 전부 외워야 한다는 거죠. 외워! 씨발, 이거는 말이 뭔데? 아니, 저 새끼 혼자서 쓰는 언어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? 야야야, 누가 아무나 덩디도 암살 좀 하고 와라.